내가 이거 죽은 게 이거 김이 이거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연애진 거 보이시죠? 우와 진짜 눈에 띄게 안 보여요 지금. 우와 되게 신기해. 모공 안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모공을 이렇게 꼬매고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공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패치 두 종류 있잖아요. 그 두 종류가 어떻게 해서 좋은지 또 사용 방법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요번 영상은요 제가 쓴 후기 그리고 이거를 왜 해야 되며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입니다. 김이 주근깨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런 시즌이 있어요. 나 이거 주근깨 이거 김이 이거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스노우2 플러스에서 기미 패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거를 써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 진짜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화장품 있잖아요.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진피층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패치는요 마그네슘이 붙어있거든요. 마그네슘은 우리 몸과 피부에 대단히 유익합니다. 없어서 안 되고요. 마그네슘이 있으면은 피부가 갑자기 되살아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에스테틱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피부를 좀 좋게 하려고 마사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. 거기에 제품들 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 마그네슘은 이온화 그리고 세포 활성화를 돕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성분입니다. 근데 마그네슘 패치잖아요. 이 마그네슘 패치에다가 트라넥삼산이라는 그런 성분을 가득 넣어서 우리 피부에다가 진피층에다가 이렇게 막 쏘아붙이니까 우리 진피층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? 이온화가 되면서 세포 활성화가 되면서 기미가 완화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 그러면 저도 딱 한번 쓰고 나서 제가 여기에 이 여기 하나만 내가 임상실험을 한번 해봤었거든요. 얼마나 옅어졌는지 보시죠. 아 여기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. 저 여기 기미 이거거든요. 거의 20년 묵은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레이저로도 막 지져도 다시 일어나고 레이저로 지금 몇 번을 지졌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아이예요. 절대 없어지지 않는 아이입니다. 그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. 함께 보시죠. 제가 이거 기미 패치를 사용했을 때 한 번만에 저렇게 옅어진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꾸준히 사용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눈에 확연하게 티가 나죠?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이렇게 오돌토돌한 좀 뾰족뾰족한 그런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좀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? 라고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셨어요. 당연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자 스노우2 플러스에서 이 기미 패치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은요 신소재예요. 그래서 먹는 마그네슘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인체의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딱 됐을 때 왜 주사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막 트라우마 있고 그런 거에 막 알러지 반응 있고 이러신 분들 있죠.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먹는 마그네슘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합니다. 어떤 과정으로 피부에 효과가 있나?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마그네슘 캐리어가 피부 속에 침투하면서 그 피부 속 있잖아요. 거기를 이온화를 시켜줘요. 그리고 세포가 활성화를 하게끔 도와줍니다. 그래서 모공이 작아지고 저런 멜라닌 색소가 억제되고 완화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. 그 되게 신소재입니다 여러분들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. 자 그러면은 기미 패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멜라 스노우 언박싱 같은 언박싱 나와있어요. 진정팩 세 방울 짤게요. 자 그리고 여기 반이 접혀있거든요.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쭉 뜯으세요. 쭉 뜯으세요. 자 그럼 요렇게 나와요. 그럼 요거를 원하는 이제 부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. 원하는 부위에다가 붙여줬고요.
전 여기가 되게 고민이 돼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. 꾹꾹 누를게요. 대박이죠? 이것도 할걸 그랬나봐. 연해진 거 보이시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이렇게 진정되도록 여기 안에 박스에 있는 요거 진정 패드 여기도 이렇게 이러면 술 끝. 집에서 XX 하세요. 오리만 빔. 자, 보고 오셨습니다, 여러분들. 꾸준히 관리하면은 기미, 뭐 색소 침착, 주근깨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고 싶어서 제가 공구를 데려왔고요. 난리 났지 뭐. 자,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모공 걱정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. 모공도 여러분들 우리 피부가 안전하지가 않아요. 불안전한 상태잖아요, 그죠?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어머 세상에 모공이 뭐야 이거? 나 모공 언제 있었어? 어머 깜짝이야!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자, 두 번째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패치입니다. 이거는 모공 케어 패치인데 저 이거 진짜 완전히 홀리게 돼가지고요. 그러니까 비상약이에요, 저한테. 어느 순간에만 모공이 늘어나 있으면은 응급템으로 제가 이거 쓰고 있거든요. 나 이거 너무 놀랐어요, 여러분들. 이게 말이 안 돼요, 여러분들. 진짜 이게 말이 안 됩니다. 아, 이거 거두절미하고 제가 모공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 보정 안 된 거예요. 둘 다 사진, 여러분들 보셨지만 사진 함께 보고 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사진 보시죠. 주작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진짜 주작 아니고 저 블러 하나도 안 썼고요. 진짜 그냥 맨으로 찍은 거예요, 맨으로. 자, 여러분들 모공 보이세요? 모공 보이시고 제가 이거 한 번만에 저렇게 됐어요, 한 번만에. 그 코 있잖아요. 코 보세요. 코 옆에 있는데도 봐주세요, 여러분들. 같이 하는 거니까 이 코 옆에 있는 모공 있죠. 아예 없어졌죠. 사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블러 처리하고 절대 안 했어요. 너무 저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저거 두 개 올렸어요. 아니 지금 잡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미안하지만 정말 신기한 제품이었어요. 너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아이는. 제가 쟁여두고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진짜 응급템이에요. 저한테는 너무 응급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쓰고 싶어서 공구를 진행했었답니다. 자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요, 여러분들. 이 아이는 여기 블랙헤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공 있잖아요. 여기 안에 왜 이렇게 모공 청소하는 성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가득가득 넣었지만 뭐 티트리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달맞이꽃 추출물, 갈근 추출물, 대왕송이잎 추출물, 느름나무 뿌리 추출물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성분으로 좀 가득 넣었지만 여기 안에 있는 마그네슘 패치 있잖아요. 그 마그네슘 패치가 이 모공을 완전히 조여준다라고 생각이 팍 들어요. 이게 딱 해도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해보셔야 하는데 진짜 한 번만에 느껴져요.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피지 같은 것들 짜내거나 모공 팩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. 쫙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에 텅 비어있는 느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근데 그 텅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고 이 아이를 쓰게 되면은 마그네슘 패치가 이 모공 안 있잖아요. 이 모공 안을 이렇게 꿰매준다는 느낌까지 들어요. 다 하고 나서 흡수가 다 되면은 누가 이렇게 꿰매고 있어요. 이 안에 모공 안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모공을 이렇게 꿰매고 있어요. 그래서 텅 비었다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가 꽉 찼는데 모공이 조여져요. 그래서 확 이렇게 모공이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들. 그래서 저 영상 찍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틀 후인가 제가 다시 한번 얘를 두 갠가 네 갠가를 뜯어가지고 모공 좀 도드라진 데 있잖아요 거기다 다 붙였어요.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붙였어요. 그만큼 제가 효과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쓰고 싶어서 공구를 진행했었습니다. 자, 이거 구성품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사용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구성품은 간단해요 여러분들.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요거 코에다가 넣는 거, 그 다음에 요거는 볼 옆에 모공 패치예요. 예, 마그네슘 패치입니다. 요거 두 개를 딱 붙여요. 그래서 그 뾰족뾰족한 게 있잖아요. 모공 안으로 좀 들어가게끔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.
그러면은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원 스텝, 투 스텝이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원 스텝으로 이 모공 패치 있잖아요. 거기 위에다가 싹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러면은 이 원 스텝에 있는 성분 있잖아요. 뭐 티트리 성분이라든지 뭐 달맞이꽃 추출물, 갈근 추출물, 대왕 솔잎 추출물,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온화가 되면서 세포 활성화가 되면서 그 성분들이 모공 안에 채워지면서 불필요했던 노폐물을 다 빼주고요. 그리고 안에 있던 그런 피지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케어해 주면서 모공 안을 그 살림력이 돼버려요. 자, 그런 다음에 몇십 분 지난 다음에 20분인가 30분 정도 놔두시고 제거하신 다음에, 다 제거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투스텝 있거든요. 투스텝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그 위에다 얹어주세요. 팩처럼. 자, 이 투스텝이 진짜 찐인 것 같아요. 이 투스텝이 피부 종합 멀티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투스텝이 마린 콜라겐이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피부를 막 땡땡하게 해주고 여기 부분만 여러분들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. 이틀 동안 광이 여기 코만 광이 이틀 동안 여기 코 광만 장난 아니에요. 진짜로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진짜 잠깐 꿀팁 드리자면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,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나머지 있는 거 있잖아, 마린 콜라겐 그거 어디다 바르지 마시고 얼굴 전체에 그냥 바르세요. 팩처럼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은 끝이에요. 그리고 나서 흡수 다 시킨 다음에 거울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들. 모공이 없어졌어요. 깜짝 놀래요. 자, 그러면은 이 패치하는 법 지금 제가 간단하게 구성품 좀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지금 함께 보시죠. 이렇게 붙여놓고 정말 간단해요.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한 다음에 제거하면 됩니다. 뭐야? 쫙 조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아니 이게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안 보여. 카메라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어. 이렇게 하고 우와,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지금 여기가 완전히 없었어. 아까 패치 붙인 데 있잖아요. 완전히는 아니지만 진짜 눈에 띄게 안 보여요 지금. 우와, 되게 신기해. 저거 보세요 여러분들, 주작 아니죠? 자, 보고 오셨습니다.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보고 오셨는데요. 어떠셨어요, 여러분들?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고 싶은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? 진짜 주작이 아니고요. 너무 놀래가지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기미 패치, 모공 패치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렸습니다. 어떠세요 여러분들? 갑자기 모공이 늘어난다거나 갑자기 기미라든지 주근깨가 확 올라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, 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였고요. 더 좋은 뷰티 크리에이터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기수였어요.